향이 난다. 우엉향이 좋고 날로 하나 부러뜨려서 먹어보니까 달아. 한번 날거 여기 한번 드셔봐. 엄청 고소해. 아니 어머. 달아. 야. 이렇게 달아요. 생지에도 맛있어. 우엉 조리지만 마시고 생채 한번 해보세요. 한번 할 거예요. 우엉은 이렇게 세 칼로 이렇게 이렇게 밀어주셔야 돼요. 빠르게. 이게 가늘기 때문에 세 칼씩 잘못하면 슬슬 이렇게 하면 이게 빨리 들어가서 안 돼요. 그러니까 이렇게 빠르게 밀어주시면 세 칼로 할 수 있어요. 칼질하기 어려우시니까. 이렇게. 이렇게. 자, 우엉채 한번 무쳐볼게요. 고춧가루 두 스푼. 이게 우엉이 한 세 뿌리 정도 돼요. 새콤 달콤하게 무칠 거예요. 마늘 반 스푼 정도. 식초 두 스푼. 액젓 두 스푼. 설탕 두 스푼이요. 거기다가 쪽파 참깨. 깨 조금 많이 들어가는 게 맛있어요. 우엉 무침이, 우엉이 지금 제철이라서 무생채보다 맛있어요. 집에서 우엉 사다가 손으로 채 치셔도 되고 저처럼 3칼로 치셔도 돼요. 진짜 아삭아삭하면서 진짜 맛있어요. 자, 한번 간 보세요. 색깔도 갈수록 이게 갈변한 게 없어지면서 더 빨개져요. 한번 간 보세요. 반전 보세요, 손님. 우엉 무 향이 좋아. 거예요. 그래요? 근데 아주 맛있는데? 무슨 생채 나물인 줄 알았어요. 아, 저 봐도 될까요? 네, 한번 보세요. 자, 어떤가? 맛이 좋아. 맛있죠? 아삭아삭 때문에 향이 좋죠? 아삭아삭한 게 너무 맛있는데요? 정말 맛있대요. 이게 여러분도 이렇게 가정에서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. 그리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